마포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 25일 2024년 1분기 마포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가 낙후된 특화업종 현장 개선을 위해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 속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도 많고 개정이 잦아 알기 어려운 세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요. 마포구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일한 자격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감사부서에 배치 운영 중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마포구 공무원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행정에 대한 권리 보호로 납부 기간인 5월, 7월, 9월에 구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현장 상담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4건의 세무 상담을 처리하며 활발히 활동한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어려운 지방세 납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마포구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번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마포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낙후된 도시제조업 5대 업종에 대해 근무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5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장의 기본 환경을 더 안전하게 조성하고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품목 구매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마포구 소재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체로 현장 및 실태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500만 원 한도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90%가 지원되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그 외 근로 환경 개선과 작업 능률 향상에 필요한 품목 총 34개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6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마포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이루어져 도로와 건물이 많아진 현대시대에 적합한 주소 표기 방법인데요. 도로의 크기를 기준으로 대로, 로, 길 등으로 나누고 건물 번호는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로 생성해 더욱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상세한 주소를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 모두 잡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에 의해 건물 중심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집번 주소에 비해 편리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효율적인 위치 안내를 통해 비닐하우스 등에서까지 물품 배송 및 음식 배달이 가능하며 사물 주소를 이용해 푸드트럭 등의 위치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의 위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신주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나 전국 논밭, 산악지역에 확대 설치 중인 국가 지점번호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촘촘한 도로명 주소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라톤 바클리 마라톤의 첫 여성 완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바클리 마라톤은 약 160km를 60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요. 수의사이자 과학자인 제스민 페리스가 여성 최초로 60시간을 99초 남긴 59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바클리 마라톤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완주자가 단 20명에 불과할 정도로 난도가 높은데요. 제스민 페리스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